야, 나 과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? 아, 아니다. 너 요즘 바쁘다고 했지. 아냐 아냐,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. 야, 됐고 가져와봐. 조금 정도는 시간 내에 줄 수 있어. 야,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. 아니야, 이 정도는 괜찮아. 아, 은근히 시간 많이 걸렸네. 어쩔 수 없지, 과제는 늦게까지 해야지 뭐. 야, 이번에 장학금 신청 받는다는데 너 지원 대상에 포함되던데 한번 지원해봐. 아, 진짜?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. 한번 알아볼게. 내가 신청 방법이랑 공고 캡처해놨는데 보내줄게. 확인해봐. 야, 이거 젤리인데 먹을래? 야, 과자 사왔는데 같이 먹자. 핸드크림 바를래? 손 줘봐. 야, 이거 좀 봐봐. 이게 뭐야? 크크크크. 어때, 웃기지? 크크크크. 야, 있잖아, 내가 어제 아, 그래서 요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. 그래서 아, 그 맘 나도 알지.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다. 나였어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듯. 야, 탕수육은 부먹이지. 뭔 소리야, 당연히 찍먹 아니야? 야, FJ야, 넌 부먹이 맞다고 생각하냐? 찍먹이 맞다고 생각하냐? 당연히 부먹이지. 고급 중식당 가면 다 부어져서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냐? 크크크. 야, 넌 왜 맨날 얘 편 만드냐? 맞는 말 하니까 그렇지. 크크크. 그래서 그 선배가 귀찮게 자꾸 치근덕대는 거야. 선배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. 야! 응? 안내해. 어디로? 그 선배인지 뭔지 하는 거한테 안내하라고.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. 아니, 그래도 그건 좀. 야,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계속 치근덕댈걸.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해줄게.